자, 오늘 휠라홀딩스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골프웨어 이야기가 나왔죠. 골프웨어의 역시 대표주,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크리스 FNC입니다. 한 분이 크리스 FNC를 휠라홀딩스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의류 트렌드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상승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휠라홀딩스의 대안주로 크리스 FNC와 브랜드 코어 X 코퍼레이션 어떤 종목이 좋을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이 대안주는 역시 다 패션 관련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네,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브랜드 X 코퍼레이션. X라는 브랜드의 기업.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네. 네, 일단 최근에 맞는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미디어 커머스라고 해서 이제 광고 대행을 하는데, 그쵸. 보통 비슷한 회사가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런 것처럼 브랜드가 있으면 그를 인수를 해서 지분까지 같이 인수를 해서 거기서 같이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실적을 끌어내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때는 또 이 회사가 박지은 다이어트,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근데 네. 그중에서 레깅스와 관련된 잭시믹스가 매출의 한 90% 가까이 차지를 그쵸.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잭시믹스 하게 되면 다 아시는 레깅스. 혹시 입어보셨습니까, 이거님? 네, 저는 입어봤습니다. 남성복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민망한데요.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네. 위에 그냥 이 티셔츠 같은. 아, 운동할 때 입는 네, 그런 운동할 스타일이죠. 때 입는 옷.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가복이나 이런 레깅스가 이제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의 변화를 그대로 끌고 가는 대표적인 의류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의 브랜드 중에서 이제 룰루레몬은 미국 거죠. 네, 근데 국내에서는 이 잭시믹스와 안다르가 두 개가 그렇죠. 경쟁을 하고 있다가 안다르가 약간 좀 처지는 모습들이죠. 이게 안다르 쪽은 에코 마케팅, 그리고 또 이 잭시믹스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인데, 최근 들어서 어떤 전략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모습들이 잭시믹스가 나오다 보니까 경쟁에서 좀 우위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변화도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다 보니까 네네. 2분기 실적이 판관비가 좀 증가가 되면서 매출의 성장세는 좋은데 약간 수익성은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0억 대, 하반기가 좀 더 성숙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16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수익성을 하반기에 좀 더 보여주게 되면 네. 주가도 한 단계 또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변화와 함께 나오는 흐름들 체크를 해보면서 특히 회사는 두 개 에코마케팅과 이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지만 좀 더 우위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회사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뭐 골프웨어 전에 크리스 FNC 많이 네. 가지고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의류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그런 기회를 같이 할 때 최근에 뭐 건강이나 운동 이런 거에 관심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잭시믹스의 매출이라든지 판매에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을 잘 살펴보자라고 대안주를 주셨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잭시믹스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뭐 매출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안다라고 비교를 하는데요. 지금 잭시믹스 같은 경우는 뭐 제시가 하고 이제 김종국 이제 모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인지도를 높이면서 관련된 매출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오늘 한번 정말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관심주로 또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자,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의 크리스 FNC도 한번 대안주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대표적으로 골프웨어의 뭐 골프로 뭐 대표적인 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체적으로 이제 팬텀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라이센스로 해서 핑이나 파리게이츠, 그 세인트 앤드루스 같은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매출이 한 49% 정도 증가해서 660억, 영업이익도 뭐 13배 정도 증가를 해서 이제 105억 정도 나왔는데요. 아마 2분기 실적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MZ세대에 대한 이제 골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일단 뭐 과거에는
골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년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운동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실외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이다라는 걸로 관심 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뭐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한 515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MZ 세대라고 불리는 20, 30대가 한 110만 명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골프 인구 중에 5분의 1 정도가 MZ 세대이기 때문에 MZ 세대에 관련된 이제 그 조금 관심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골프장에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옷을 입고 나갑니다. 특히 SNS에 대해서 SNS를 요즘에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본다 이제 감각적인 우주를 이제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이 네. 많으니까요.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디자인이나 좀 개성이 강한 그런 의류들이 조금 더 시장 내에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그 동사 같은 경우 온라인 관련된 그 매출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3만 명에서 뭐 2015년 그러니까 올해 5월에 100만 명이 넘어갈 만큼 그렇게 이제 온라인 회원 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비중도 10%대를 넘어가는 그런 만큼 이제 온라인 쪽에 이제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리스 FNC를 오늘 임순재 대표께서 대안주로 역시 골프가 최근의 대세다라는 의견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이 크리스 FNC 몇 번 가지고 오셨죠? 두 번 정도 제 그 정도는 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 매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예. 네. 사셨나요? 사는 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 네. 네. 잘 되나 싶어가지고 백화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주가가 최근에 부각받다 보니까 살짝 많이 네, 올라간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주가 수준이 절대 비싸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8배, 9배 PR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눌렸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눌렸을 때 좀 들어가 보는 전략 좋겠다. 5월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뒤로 뭐 10%, 15% 가까이 좀 상승을 했는데 자, 그럼 임순재 대표님께 이 크리스 FNC 가격 전략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가격대는 뭐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4만 원 뭐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4만 원 조금 밑에서 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조금 전에 김민수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4만 8천 원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손절은 3만 4천 원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7월 20일 이후에 지금 12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일단 뭐 수급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조금 일단 조정받을 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리스 FNC의 가격 전략 좀 눌렸을 때 4만 원 아래 내려갔을 때 사보자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민수 대표님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목표가 뭐 매수가 주셔야죠. 네, 발음이 꼬이시네요. 네, 기네요. 네,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한 13,000원대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충분히 많이 쉬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로 들어가는 절차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14,000원대 전후로 해서 진입하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16,500원대를 설정하면서 거래 흐름들만 확인되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자, 손절가는 12,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필라홀딩스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봤고 이 필라홀딩스에 대한 주로 골프웨어의 성장성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 받을 수 있는 크리스 FNC와 의류 트렌드의 변화로 앞으로의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까지 함께 대한 주로 확인해봤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보시고 차트도 보시고 흐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했는데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